야무지다 야무지다. 야, 존나 맛있겠다. 존나 맛있겠다 이거. 헤이. 와. 요게 근데 조금 밑으로 가면은 더 저기 할 것 같아. 이쁠 것 같아. 제일 비싼 게 요거 뭉튀기거든. 300g에 6만 얼마? 어, 얘가 제일 비싸. 지금 뭉튀기. 소고기 뭉튀기. 요거. 어. 일단 어우 좋네요. 고기 너무 좋다. 어. 기름기 다 제거했네. 미쳤다 이거. 존나 맛있겠다. 아, 한우지. 예, 네, 한우지. 자, 그러면은 자, 방에다 띄워 놓고 가겠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어? 이거 한 끼에 13만 원을 태워? 쉽지 않은데. 요게 뭐였더라? 이게 이름이? 요 이름 뭐였지? 육전, 육사시미. 뭐라고 하던데? 뭐였더라 이름이? 아, 기억이 안 나네. 오드레기, 오드레기, 그렇지. 오드레기. 오드레기. 차돌 오드레기. 오드레기는 이제 씹을 때 그 오들오들 거려가지고 그래서 오드레기라고 거기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차돌 볶음인데 이거? 맛있겠다. 이름을 오드레기를 붙여가지고 이게 아 이게 오드레기야? 이게 오드레기인가봐. 오드레기. 어, 한번 소리 하나 먹여요. 힘줄이네. 힘줄. 힘줄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무슨 맛 같은 느낌? 좋다. 나 이거 내가 이렇게 서서 먹으면 돼. 내가 왜 주영이님 나 이거 한번 하거나. 이야. 좋다. 요런 거를 너무 눈부시니까 빼버려. 내려. 내려놓고 그래. 이게 낫다. 힘 딱 넣고. 이야, 잘 먹겠습니다. 저 서 있는 건데요. 별맛 뭐, 아닌데? 어? 별맛 아닌데? 아, 그럼 뭐 대단한 맛이 나겠어. 주영이 데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갔었죠. 저 닭 육회도 먹어보고 그랬었죠. 육전이 참 맛있겠네 이거. 육전. 예. 이거 근데 솔직히 거진다 술안주긴 한데 육전 한번 어디다 찍어야 되는 거야? 육전. 육전 이거 먹는 거야? 아, 육전은 여기 파절이 파절이에다 먹어. 어. 그리고 김에다가? 어, 뭘 튀는 거야 이렇게? 김에다가? 아니. 아 이게 그렇게랑 이렇게? 뭐 찍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먹어봐. 먹어봐. 이게? 아, 깜짝이야. 신호. 아유. 아유. 어, 맛있다. 육전 시키기 잘했지? 싸가지 없다. 내가 좀 먹고 싶었다. 싸가지 없네. 기분 좋아요. 아, 싸가지 없다 이거. 야. 얘는 왜 이렇게 신기해? 사실 육회집에서 파는 육사시미들은 사실 정말 뭉튀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지방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뭉튀기 그 자체야. 대구에서 파는 그 느낌. 예. 요거 싹 특제 이 소스에다가 싹 찍어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김에다가 이야 맛있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봐라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싹 와 진짜 유사시미랑 숙적 때문에 아 나 거의 몰랐어. 야 맛있다. 응? 아 진짜 맛있네. 아 꼬들꼬들하니 너무 좋다. 특제 소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원래 뭉튀기가 대구 거 대구 거야? 대구 뭉튀기야. 아 원래 그래? 나 대구를 많이 안 가봤어. 술은 19세 걸어야 돼. 술 먹으면은 오늘 방송 못해.
아, 너무 좋다. 맛있다. 오드레기 한번 맛 좀 봐야겠다. 이야, 이 싸가지 없는 소고기 봐. 나 방금 치즈랑 먹었어. 개새끼. 육회를 두껍게 싸서 치즈랑 먹어. 요거 그냥. 응, 나 서 있어. 간장 소스에다가 쓱 찍어가지고. 아빠가 먹으니까 좋아요. 와사비가 없네. 오드레기 이거 맛있네. 이 오드레기라든지 등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접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간 천연마냥 맛있네. 미안해. 어디가 방금 다쳤나? 일단은 좋네. 원재료 자체가 그냥 아우 신선하네. 고기 존나 맛있네. 응? 그죠? 기름기 지방 이게 1도 없어. 나 육전 너무 맛있어. 식사를 방해하고 싶네요. 바로 해주세요. 바로 방해해주세요. 내가 다 먹게. 아니 하지마. 나 3만원 됐단 말이야. 3만원치는 먹게 해줘. 하지마. 해줘. 우리 방 이제 식사 싫어 이런 거 안 키웁니다.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이게 미쳤네 여러분들. 야, 요게 뭉티기, 요게 육전, 요게 오드레기. 네. 이런 생고기는 어떤 맛으로 먹는 걸까요? 아, 육회 안 드셔보셨나? 신맛과 고소함. 식감, 고소함. 때문에 먹는 기다. 제가 웬만한 거 이제 다 먹어봤는데 특이한 음식 중에서 닭껍질 만두를 못 먹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판다 그러더라고. 언제 날 잡아서 한번 가야지. 그리고 말육회. 말고기. 말고기 못 먹어봤고요. 고래고기 못 먹어봤어요. 약간 예상이 가. 닭껍질 튀김은 예상이 가거든. 근데 이 말고기나 고래고기나 일마들이 진짜 예상이 안 가. 무슨 맛일지. 캥거루 꼬리찜은? 캥거루 꼬리찜? 그런 그딴 걸 먹어? 그걸 왜 먹어? 소꼬리가 더 맛있겠다. 진짜. 근데 애저찜도 나도 먹어보고 싶긴 했는데 제주도 가면은 더 찰지대. 그러니까 애저찜이나 애저회 육회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애기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애기를 갖다 꺼내갖고 그걸 꺼내갖고 이제 걔를 그냥 생으로 갈아버리는 거야. 그 야채랑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 뿌리고 좀 저 참기름 해갖고 먹는 건데 너무 방식이 너무 야만적이잖아. 그러네. 굳이 왜 그렇게까지 다른 거 많은데. 근데 그건 안 먹었어. 애저 잡으면 불법이다 뭔 소리야. 아 진짜 불법이야? 그래 불법이랑 멀어져야 돼. 얼마 전에 그 카페에서 그거 봤는데 그 저 뭐야 중국에서는 그 생쥐를 갖다가 부자들 그 부자들 이제 먹는 그 음식 중에 하나 그거라더만. 쥐. 태어나자마자 그 똥도 안 찬 쥐 있잖아. 그거 그대로 그냥 그 이름이 산쥐얼이래. 산쥐얼. 산쥐얼 맞나? 그러니까 한번 찍 그러니까 젓가락을 한번 집으면 찍 소리 내고 입으로 가져다 대면 찍 소리 내고 그다음에 씹으면 찍 소리 내고 그래 가지고 세 번 찍찍찍. 그래서 산쥐인가? 산쥐얼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역겨워? 난 일도 영향을 안 받는데 미안해. 오드리 이거 맛있네. 오들오들하네 진짜로. 주영아 일부러 비위생하게 해서 지 혼자 쳐먹으려 하는 거다. 치지 마라. 거위간 푸아그라 먹어봤지 예전에 이태원 가갖고. 악으로 까로 버틸게. 맛있더라고. 오 이태원도 갔어? 인사해? 옛날에 이제 그 외국 여자 친구 만났었거든. 그랬어? 다양한 경험을 했네. 프랑스 여자랑 저 연애할 때가 있어가지고 말 안 통했겠네. 아니 그때는 뭐 저기로 했지. 번역기로? 불어로 했지. 불어로. 불어 아니고? 불어로 해서 불어로. 아 근데 진짜 먹어보긴 했는데 그거 되게 기름지고 맛있더라고. 먹을만 했어. 그러니까 세계 3대 진미다. 진미니 뭐니 해가지고 약간 올려치기 된 건 있는데 간 자체가 여러분들 녹진하고 간 자체가 풍미가 존나 좋아. 그래서 아귀 간도 존나 맛있잖아. 그런 류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굉장히 기름져. 크리미해. 크리미하다는 말이 맞겠다. 기름지다기보다는. 유튜브에서 그런 거 좀 많이 보긴 했는데. 상어알? 상어알이 저거 아니야? 저거? 어 캐비어 캐비어는 못 먹어봤네. 존나 짤 것 같던데. 어디 이렇게 얹어먹고 그러지. 아 염따가 그 쇼츠로 그 캐비어 한 스푼 먹는 거 나오더라고. 아우 존나 짜 이러던데. 근데 그건 고급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래. 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캐비어는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벨루가 캐비어가 존나 비싸다고? 진짜로? 벨루가가 걔 아니야? 약간 대가리 물공대가리? 그지 말랑말랑하네. 어. 야 벨루가 실제로 보니까 존나 막 신기하게 생겼더라. 약간 사람 같더라. 아쿠아리움 가서 봤어. 아쿠아리움 나가서 나도 봤었어. 어. 내가 엄청 좋아했는데. 뻑뻑해. 보통 나 그런 거 안 먹어봤어. 그 뭐지? 뭐 바리? 다금바리. 다금바리. 헐 28g에 30만 원. 5천짜리 묵고기야 먹어봐. 아 깊다 그지? 돈만 들만 하네. 해외 가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해보라고. 건강해. 엄청 건강해. 존나 건강한데 나. 팔팔해. 팔팔해? 응. 팔팔. 그 정도야? 팔떡팔떡해. 얘가 생선처럼. 좀 단단해 그리고. 진짜 오빠 은근 이런 데가 단단해요. 이런 발이나 이런 데. 피가 잘 쏟아보네요. 그건 좋은 거야? 음탕해? 왜? 진짜 딱딱해 다. 그러니까 나는 배만 오류야. 배만 미스야. 근데 배가 모든 걸 다 망치는. 그래 자존감이 높은 이유가 있어. 배가 이런 데도 자존감이 높잖아. 그럼. 근데 조까이 생겼다고 뭔가 야 나 찐따야 이 병신 같아 이러고 살면은
그것도 뭔가 더 추해 보여. 그것만큼 추한 게 없어. 근데 찐따 새끼가 근자감 가지고 설치는 것도 존나 꼴보기 싫어. 오, 그만하고 싶었어 지금. 난 아니야. 나 좀 천천히 먹을래. 너무 급하게 먹었나. 오드레기 존나 맛있나. 너요. 어, 팬직 너무 좋다. 플랫 그분이지. 딱 어울린다. 코트 플랫. 태훈아, 우리나라 뚱뚱한 할아버지 본 적 있냐? 25년 살면서 난 한 번도 없다. 왠 줄 알아? 할아버지가 대전에 다 죽어서 그래. 그 말도 그 슬픈데? 일찍 발할라로 가는 거네. 빨리 가줄게. 빨리 가줄게.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 해외에 많아, 뚱뚱한 할아버지들. 애초에 체형 자체가 외국 체형이긴 해, 해외 체형. 나 동치미 어때? 여기다가? 동치미. 동치미. 너 집에 사이다 없지? 어. 괜찮아. 아, 동치미에 무조건 사이다 타 먹어야 돼, 여러분들. 그게 식당 동치미의 비결이야. 한 모금은 몰라. 두 모금, 세 모금 먹으면서 그냥 목 살짝 그 탄산기 살짝 올라오면서 크으, 씨발. 바로 그거지. 뭔지 알지? 동치미에다가 사이다를 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그날 손님들한테 그 상에 내놓는 그런 동치미는 그런 식으로 다 해요. 자기 스스로 탄산이 올라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사이다를 타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탄산기 있는 동치미는 싹 다 사이다 탄 거예요. 뭐 탔어? 물. 물만 탔어? 응. 아니 근데 이렇게 갖고 오면은 한 모금. 아니 사이다 있어야 된다. 그 탄산 거야, 탄산 거야. 음료 하나만 줘 봐봐. 줄 거야. 찡찡거리지 마 봐. 야. 내가 생각보다 너무 작은 그릇을 해 가지고. 복숭아 향 나는 이 스파클링. 그만 그만. 됐어. 콜라 넣으면은 좀 비주얼 그렇지 않을까? 아니 콜라는 해 봐요. 약간 과일향 난 스파클링 넣어도 존나 괜찮더라. 풍미가 지려. 여러분들 내가 안 먹어본 사람들은 야 이거 저 뭐 개식가야 저 어떻게 먹어 하는데 막상 먹으면 어 씨발 열받네. 어 왜 맛있지? 그 느낌이야. 아아 이거지. 아우 좋다. 복숭아 향 살짝 나면서. 동치미에 우유도 먹어요? 그거야말로 괴식 같은데. 소래는 진짜? 아니야 개소리야. 동치미는 무조건 사이다야. 아 근데 소래는도 뭔가 그럴싸한데. 아글까글 버티고 있어요. 넌 셋 중에 육전이 제일 괜찮나 보네? 나 아니 나 육전을 좋아하나 봐. 아우. 사실 얘도 맛있어. 진짜 구수하다. 그러니까 이게 육사시미가 여러분들 이거 완전 뭉튀기는 기름맛 같은 거 싹 다 제거하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고기로 따지면 약간 안심 같은 느낌이야.
정말 그 깔끔하고 식감 너무 좋고. 근데 이제 기름막들이 조금 있으면은 우유향이나 계속 씹으면은 뭔가 크리미한 그런 게 이제 입안에서 착 퍼지지. 그러니까 취향 차이인데 난 개인적으로 기름막 없는 진짜 뭉티기 그 자체가 너무 좋아. 계속 씹으면 우유 냄새 나거든. 이게 300g에 6만 원이 넘는 이유가 있어. 손질 비용이 들어가잖아. 일반 육사심이랑 달라. 기름막 1도 없어요. 손질을 잘했다는 얘기죠. 뭉튀기요. 뭉튀기. 아, 맛있다. 주영이는 지금 인천 온 지 얼마 됐니 너? 나 2월에 왔어. 2월? 응. 그러면 가만 있어 보자. 너 저기 안 가봤지? 차이나타운. 가봤어. 가봤어? 응. 거기 솔직히 맛있디? 아니. 그지? 응. 그러니까 뭔가 짜장면이 존나 헤비해. 짜장면 그때... 시켜도 막 한 그릇에 막 만 원 막 이래 짜장면이. 아니, 무슨 그때 내 생일이어가지고. 응. 뭔가 코트 사준다고 해가지고 갔거든. 응. 근데 그냥 그렇던데? 관광지야. 응. 뭐 없어. 응. 그냥 동네 짬뽕집이 훨씬 맛있어. 그럼. 응. 차이나 다음 그래서 안 가. 응. 존나 가까워 우리 집에서. 월미도 바로 맞춰야 되나. 여기 청라로 이사 와서는 한 번도 안 갔고 이거 다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심지어. 그리고 20살 초반에 친구들이랑도 하얀 짜장? 맞아, 흰 짜장 그거 유명하다 해서 왔었어. 차이나 쪽은 두 번 가봤어 그렇게. 작년 생일 짜장면이 하얄 수 있어? 어, 작년 생일 때랑 한 20대 초반 때랑. 그거 흰 짜장. 솔직히 기억 안 나거든요. 기억 안 나는 건 맛없었다는 거 아닐까? 청라의 80뭉튀기. 유일하게 뭉튀기를 취급하는 집이에요. 새벽까지도 영업을 하고. 아 여기? 아니 흰 짜장도 있던데. 하얀 짜장? 하얀 짜장. 가난 소원이 있다면 내년에는 제철에 진짜 우리 놓치지 말고 저거 뭐냐 성게알 배 터지게 먹어보고 싶어. 진짜 나도 성게 너무 좋아. 입안 한입 가득 그냥 성게알을 넣어가지고 요구르트 스푼으로 펴가지고 택주. 왜? 아니야. 천박했어? 언니 저도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식사 만나게 안녕하세요. 고마워. 아, 백경 고맙다. 이게 왜요? 잭쪽 이게 해야 했어? 과메기도. 어우 맛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까 방어도 먹었어. 그러네. 오늘 먹는 걸로만 20만 원 썼네. 오늘 돈 많이 벌어야겠다 오빠. 과메기 철이 겨울인가요? 그죠? 추울 때 걔네들이 이제 몸에다가 지방을 많이 축적하고 있어갖고 방어도 아까 낮에 먹었어. 시켜서. 아니 삼시세끼를 매번 차려달라고 하기 좀 그렇고 주영이도 맛있는 거 이제 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요리 안 하고 시켜 먹었네 생각해보니까. 날 걸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니 비싼 똥 산다고 먹는 거? 원래 사람이 식욕이 강하지. 나 식욕 없는 사람들 진짜 천원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 아 요즘 소식자라 그래가지고
박소연 씨랑 그런 분들. 어, 코쿤 진짜 너무 귀여워. 나는 코쿤을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독질하거든. 모르겠어. 나 그런 사람들은 좀 성격이 되게 예민할 것 같긴 해. 그래? 근데 아, 어. 약간 마른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 진짜? 나는 근데 마른 사람들 중에 예민한 사람 많이 못 봤어. 원래 뚱뚱한 사람이 예민한 경우는 봤어. 귀빈님께서는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저는 싫어한다기보다는 콩국수는 내 돈 주고 안 먹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같이 먹을 때 한 젓가락씩 이렇게 먹긴 하는데 막상 그런 건 없어. 오빠 오빠 막 너무 예민한데? 이렇게까지 느낀 적은 없어. 통영 가면 엑스트라 버진으로 맛내는 바지락밥 있는데 그거 주네. 맛있어. 꼭 먹어봐. 통영이 바지락밥 아래 거기 어디야? 부산 쪽인가? 바지락밥은 좀 나도 좀 살찌면 더 예민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사장님 콩국수 안 드셔보셨죠? 아니, 나는 근데 좀 포만감 있으면 그때 좀 저기 하던데? 괜찮던데? 그때 성격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아침에 공복인데 씨발 존나 예민해. 응? 미쳐버릴 것 같아. 배고프니까. 먹고 나잖아? 별일 아니야. 사람이 순해져. 별일 아니야. 그래서 돼지들이 착해요. 어, 귀여워. 저도 사랑해요. 아니, 코드 콘서트 진짜 너무 재밌어. 하나 세 글자로 혹시나? 딱 얘기해 줄게. 지랄마? 알바노. 코드 콘서트를 누가 지금 궁금해하니? 아, 미안해. 참 이 채팅창 보면서도 흐름을 몰라요. 지 얘기만 할 줄 알고. 그래서 14달이야. 그래. 그래서 방송 접혔잖아. 그만 놀려. 내가 지금 서버 낭비 안 하고 있잖아. 그걸로 만족해줘. 알았어. 누가 7달이래. 그건 너무 심했다. 7년 한 거지 방송을. 방송 시청자 한 자릿수대로 간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어. 끄지 그러면. 티 안 내고 끊는 게 너무 마음 아프지. 팬들 입장에서는 봐봐. 미동도 없는 채팅창에서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너무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방송 리스를 쓱 봐. 아, 볼 거 존나 없네. 씨발 아프리카 좆바 같네. 아, 재미 존나 귀엽네요. 뭐야, 잘못 클릭했어. 그 빵따리 방에 들어가. 눈 마주쳤어.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나갈 수도 없고. 그 미묘한 긴장감이 있어. 아니야, 별로 슬슬 올라오지 않아. 그냥 이게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드레기 일단 다 작살 내놓고 있어. 파는 그만 먹고 싶어. 바다 어서 와. 나가기 조금 미안해. 맞아 맞아. 나가기 미안하지. 바다야. 근데 또 거기서 인연이 될 수도 있다. 빵딸인데. 인연이 돼서. 아니 될 수도 있지. 첫 방송인데. 이제 계속 말 걸고 나가지 말라고. 봐봐. 오늘 첫 방송인데. 아니 남자 말고 여자. 상상해봐 여러분들. 약간 찐따 라이트 노벨 같은 그런 소설이야. 영딸이인 그녀 제목. 들어갔어. 존나 이뻐. 오늘 첫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갔는데 시청자 존나 없는 거야. 내가 그녀와 하루를 놀아주는 거지. 그녀는 BJ로서 나는 시청자로서. 오빠 근데 나 진짜 난 솔직히 이건 조금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뭐 어려서 여자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계속 그녀. 아니 시청자분들의 보통 분포도가 성별 분포도가 남초잖아. 우리는 여자 별로 없어. 아 사장 사심추 나작비 맞아. 이제 곧 유부남이신데 너무 여자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여자 이런 것좀 닥쳐. 넹.
알았고요. 헐, 진성 콧방귀가 되게 로맨틱한 말 했는데 나만 보고 넘어갈게. 미안해. 존나 재미없다 진짜. 진짜 근데 근데 이제 노잼인 상태로 있는 게 나아. 그래, 내가 억지로 재밌으려고 해봐. 맞아, 맞아. 과해진다니까? 존나 재미없지 않아? 뭐 말만 하면 맥커터요. 맥을 다 끊어버려. 싸늘해져. 근데 그게 또 매력일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재밌어 봐. 초심 잃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 철구랑 방송을 해봐서 느꼈는데 예전에는 오디오 강박 때문에 아무 말이나 다 싸지르고 나대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다 꺼지래. 내가 뭔 말만 하면은 딱 좋고. 나네 지금 나한테 그러잖아. 너는 재밌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 말이나 하잖아 그냥. 나 코드 콘서트 너무 좋아. 아, 저 코드 콘서트 진짜 나 완전 최. 진짜 코쿤 코쿤. 아, 씨발. 오빠. 오빠. 근데 그래도 나 착하지. 야, 근데 노잼이, 그러니까 노잼을 강박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좀 차분하게 가는 것도 하나의 맞아. 방법인 것 같아. 침착맨. 나 약 안 먹었어. 이게 침착맨님은 진짜 대단하더라. 응? 류준열 씨랑 같이 방송하더라. 맞아. 아까 봤어. 침착. 나 아직 안 들어갈 건데 이거 내가 치워야 되는데. 형 철구는 철구야? 방송 그렇게 잘해? 철구 방송 잘하지. 아니 일단 10년 이상 짬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채팅창을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이끌어 나갈 때도 있고 일단은 토크력이 있으니까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방송 능력 가지고 막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봐 나는. 동치국물 좀 더 갖고 와라. 아우 난 이게 너무 맛있다 진짜. 침착맨 유튜브 송출 안 하고 그냥 트위치에서 한다고 번복한. 아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 트위치가 나 유튜브 키면은 솔직히 말할게 감 없는 새끼들이 존나 많이 와. 근데 와갖고 화질 왜 이러? 그냥 넘어가.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왜? 이런 채팅도 올라와. 근데 자기 채팅 읽어줄 때까지 화질 왜 이러? 11년 동치미를 국수 먹듯 화질 왜 이러? 분탕질을 존나 쳐. 약간 백종원 아저씨 마이리틀 텔레비전에 있을 때 맘충돌 기어들어가지고 저희 아들이 이름이 성훈인데요. 저희 아들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백선생님. 안 읽어줘. 아, 안 읽어주시네. 성훈이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이 자리 존나 해. 야, 동치미 좀 더 먹어라. 그런 것처럼 넣었어. 이 방송감 없는 이 찐따 새끼들 넣은 거야? 단어? 딱 좋아. 야, 이 복숭아 스파클링에다가 동치미에다가 섞으니까 복숭아의 그 달달하고 은은한 향이 촥 퍼지면서 이 입에 딱 한 모금은 몰라. 두 모금, 세 모금째 목을 살짝 간지럽히는 그 스파클링. Fucking great. 아, 진짜 난 이거 못 끊어. 그지? 이거 몇 킬로 샀니, 우리? 동치미? 3kg. 동치미 3kg인데 지금 며칠 만에 지금 개작살 내놨냐? 이틀? 이틀 만에 개작살 내놓는 거야. 지금 없어. 하루에 동치미를 1kg씩 처먹는 거야. 없어, 맞아. 근데 국물 다 먹고 나서 요 무도 나는 쪼쪼 먹어요. 예. 탁 해가지고 먹어. 맞다, 오빠 살 빠졌어요.
응, 나 오늘 몸무게 114kg 나오더라고. 어, 오빠 살 빠졌어. 아니 그렇게 동치미 3kg나 먹으면서 살 빠졌어. 근데 집에서 해먹어서 그런 것 같아. 확실히 나 114kg 찍었어. 대박이죠. 원래 132kg였나? 많이 나간 게? 아, 그건 너무 옛날이지. 아 그래? 130kg 찍은 적 있었지. 그것도 멋있다. 대단하다. 근데 지금 엄청 뺀 거지. 와 오빠가 한 98kg 이러면 진짜 너무 미남 될 것 같아. 불안하니까 빼지 말아줘. 이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새끼들이 자꾸 나한테 160kg지. 어이 코티 형 180kg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거지 뭐.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아 진짜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개 패버리고 싶어. 한 번씩 야외에서 이렇게 만나는 팬들이 있는데 어 아 형 살 좀 빼요 이런 휘발람이 뒤질래이 개새끼야! 아, 아 깜짝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방송 중이라서 못하는 거잖아.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그냥 명치 위주로 존나 패버리고 싶네. 개새끼가 존나 무례해. 어 살 좀 빼세요. 우리 애저 살 빼라는 애들은 본인한테 할 소리 짓거리는 거 같던데 키키키키. 행복하면 근데... 그거 아니야. 맞아 기훈이 살 엄청 뺐던데. 뭐 엄청 빠졌다. 어 엄청. 기훈이가 너 동생이야? 동생 아, 친구야. 아 둘 다 서른이야? 응. 아니 그 뭐지? 너 엄청... 기훈이도 알아? 어. 너 기훈이 내 콘서트에도 나왔는데. 어 진짜? 어. 그 뭐지? 몸 엄청 만들었던데요. 이번에 애 낳잖아. 은근히 마당발이야. 애 낳잖아. 우리 나중에 진짜 결혼식 하면은 하객 전부 다 주영이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님? 아니 이랬는데 오빠 쪽으로 쏠릴 듯. 기훈이한테 처맞았어요? 아. 방송이지 방송 짜고 그랬겠지. 어. 대본이겠지. 설마 오빠가 맞겠어? 다 방송적인 장치고 다 하나의 그 어떤. 방송을 위해서 희생한 거지. 그거 저한테 링크 좀 쪽지로 주실 수 있어요? 진짜 보고 싶은데. 피가 났어? 응?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빨라라라라라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서. 개소리 하지 마서. 빨라라라라라라 헛소리 하지 마. 진짜. 다 뭐 재미 줬으면 됐지. 근데 방송 보고 재밌었으니까 사람들도 이 시간이 지나고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이용진도 재밌어 요즘에. 그치? 이용진 아저씨? 어. 재밌지. 어딜 나와도 바퀴 달린 입 엄청 어디 나와도. 아 재미없다고요? 둘이 사귀는 거 최군이 알았을 때 뭐라 반응 궁금. 최훈 오빠 나한테 배신감 느낀다고 왜 자기한테까지 비밀로 했냐고 했어. 내가 주영이랑 사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사귄 거에 대해서는 무덤까지 가져가자. 결혼할 거 아니면 처음에 맨 처음에 그랬지. 오킹도 진짜 오킹님도 요즘에 이거 13만원어치인데 다 먹어야지 여러분들. 하나 떼요. 아 주영이랑 같이 사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심신이 지치거나 저기 할 때도 안방에서 여 귀여운 얼굴로 고생했어 수고했어 하고 다독여주고. 남자는 이 냄비라면은 여자는 냄비 뚜껑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펄펄 끓는 이 성격을 주영이가 많이 좀 눌러주죠. 그리고 배고프다 그러면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해가지고 음식 다 해오고 참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예, 또 배부르게 해주고, 또 귀찮게 안 하고. 그런 게 좋아. 그래? 그거 다행이네. 어. 귀찮게 안 하는구나. 아이, 안 귀찮게 하지, 주영이는. 어. 근데 뭐 신혼 결혼 전이고 막 그래서 요리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그냥 이런 요리해주는 거에 있어서는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아.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달라진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나의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막 아 지금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노잼 이거 뭐지? 뭐라는 거야 씨발 새끼야. 뭐 이렇게 길어 이 병신 새끼야. 나 궁금해. 근데 닉네임이 코트 팬이었나 봐. 꺼져. 코트업 당하고 있는 게 뭐야? 죽였어. 아우 좋다. 그러니까 결혼이 결혼이라는 게 참 그 뭐랄까 어쨌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죠? 태어난 거 내가 내 스스로 커스터마이징하고 태어날 수 없잖아요. 저는 저주 받았습니다. 탈모, 마늘코, 백태, 예? 똥땀. 이 모든 거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받은 삶도 어찌됐건 태어났으니 최선을 다해보자. 이제 살다 보면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직업도 진짜 직업이랑 진짜 누구랑 살 것인가 배우자 이거 말고는 솔직히 내가 진짜 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형님이 주영이랑 결혼한다는 소식에 자신감 얻어 취업 성공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당당하게 풍성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다 최고 작고 형제 너무 고마워. 이거 똥꼬땀이 많이 난다는 뜻이겠지. 그렇죠. 여름철이면은 완전 줄줄 흘러. 예 불알도 축 늘어져서 완전 곶감이 상주 곶감이 되고. 그래서 막 다리 사이로 흘러 막 땀이. 그리고 똥땀 같은 경우는. 4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공중화장실 가고 똥이 마렵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그냥 휴지 두루마리 휴지로 한번 쓱 닦아줘야 돼요. 너무 음습해요 그 계곡이. 예, 거기다 너무, 데오드란트 뿌려도 되나? 너무 깊어요 그 계곡이라는 것이. 제가 또 엉덩이가 또 웬만한 엉덩이 아니잖아요. 전 진짜 좀 남미 엉덩이잖아요. 하마 엉덩이. 하마. 그러니까 여름철에 서양 몸매야. 보면은 배랑 엉덩이 나오고. 그럼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액체가 되진 않는데. 근데 그런 거는 역겹지 않아. 나는 오히려. 그럼 뭐가 역겨? 아까 막 그 막 쥐 얘기한 거 이런 거는 좀 듣기 역겼어. 산지얼? 솔직히 말할게 중국 민심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한 번쯤 먹어보고 싶어. 난 중국 진짜? 시장 가서 무슨 맛일까. 궁금함이 많아 나는. 박쥐고기도 먹어요? 그건 너무 선 넘은 거고. 가지가지 많이 먹네. 이거 뭔가 야들야들할 것 같아. 걔네들이 이제 뼈도 형성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장에다 딱 찍어가지고 먹더라고. 그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래. 산절이라는 음식? 산쯔얼. 아 산쯔얼. 접시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눈도 못 뜨는 쥐 새끼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뽀해. 핑크색. 이런 말을 못 듣겠다. 쓱 집어. 요만할 거야. 한 요만할 거야. 쓱 집으면 찍 소리 내고 장에다 한번 찍으면 찍 소리 내. 그 다음에 내 입에 들어가면 찍소리네. 그래서 세 번 찍찍찍 거린다 그래요. 산찌얼이래. 검색해봐. 아니 이 양반들도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산낙지 존나 잘 쳐먹으면서. 어? 그러네. 산낙지 존나 잘 쳐먹으면서. 응? 근데 산낙지는 찍 소리 안 내잖아. 산낙지 그리고 죽은 거다. 아니지, 산낙지 뭘 죽은 거야. 산낙지 죽었는데 그냥 세포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거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빙어 같은 것도 먹고 그러잖아. 아... 그래, 죽은 거지. 빙어. 빙어 산 거는 못 먹었고 튀김으로는 먹었어. 나 먹어봤어. 맛있더라. 새꼬시 마냥.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해. 어머, 호식 스트 안녕. 스트가 보였다. 눈에 딱 띄었어. 코트 형, 남봉 꿈의 삶을 살았지만 마누라는 잘 골랐네. 글쎄요, 잘 골라? 옆에 주영이가 있어서 할 날은 아니긴 하지만 뭔가 이거 좀 더 줘. 엄청 먹네, 진짜. 아, 나 진짜 나 이게 너무 맛있다. 잘 샀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30대가 넘어가면은 그런 뭔가 삶이 좀 무기력하다? 그래서 뭔가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주영이를 만나면서. 현타가 나름대로 와요. 나로 인해 생각이 변한 거지. 뭐 그런 애들 있어. 연애 많이 안 해보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하면 기분 어때요? 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극단적으로 이제 너무 여자랑 연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제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핍에 대한 어머, 고마워. 아이고, 우리 호식스님 감사합니다. 100개 팬가에 고마워.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핍에 대한 그 그게 있어. 근데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걸 자꾸 갈구하는 그런 게 있어.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거잖아, 그치? 나여서 갈망하지. 그러다 보니까 저기 한데,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씨발 뭐 여자를 뭐 그 영화 그 윌 스미스 주연의 뭐 히친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데이트 잘하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여자 막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막 꼬시고 하는 거. 헌팅? 아니야, 아니, 뭐 있는데 그 이름이? 야킹. 아니, 아니, 그 있잖아. 뭐라 그러지 그거? 픽업 아티스트. 무슨 나를 픽업 아티스트 마냥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을 한 의도는 저렇게 노래하는 언삼용이 저런 조뚱땡이 개새끼가 그냥 그냥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래도 원래 팔자에는 여자가 없을 텐데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 일을 하고 또 말도 좀 이렇게 재밌게 하고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자를 만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신기해 보이는 거야. 전혀 매력이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야. 진짜 아니고 방송하기 전에 오히려 많이 만났어요. 12년 전에 훨씬 더. 2010년 전이 훨씬 더 많이 만났어. 어쩌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엄성룡님도 여자가 안 끊기던데. 아, 진짜? 어. 아, 그래? 아이고. 10년 넘게 방송 봤는데 이제야 시청료 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때 이제 몸무게 100kg 넘지도 않았었고 그때 몸무게 82kg 이랬으니까 내가 신검 때 67kg 나섰어요. 와, 진짜? 아, 그때 완전 관리할 때였지. 와, 반절이네. 그러면 몸이 이렇게 반토막이네? 살이 거의 뭐 두 배로 쪄버린 거지. 근데 그 삶도 괜찮고 이 삶도 괜찮아. 응? 행복하면 됐지 뭐. 행복해? 어, 행복해. 뭘, 다행이다. 못 뺀데. 아니, 안 빼는 거야. 못 빼. 어떻게 빼, 살을. 안 행복해 보인다고? 엄청 다이어트는 지옥이야. 맞아. 내 몸이 막 내 몸에서 열을 뿜어내고 거친 숨을 내몰면서 쉴 때가 그때가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지 않아서 다이어트 안 하는 거야.
다이어트 광고도 내가 봤을 때 아니 뭐 진짜 운동장에서 한 바퀴 뛰어봐. 어우 막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막 머리 간지럽고 막 막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막 심장이 계속 뛰고 막 숨 계속 내몰는데 그게 너무 그 느낌이 너무 싫어. 고기 한 점 숨어 있다. 진짜 어떻게 숨어 있었다. 이 새끼가 여기 숨고 있었어? 알려줘서 고마워. 나 행복해요. 육전 너무 맛있었어. 이 새끼 여기 숨어 있었네. 응.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웃기다. 새끼가. 야, 이 새끼야! 바로 먹어줄게. 하루 한 끼 밥 한 공기만 4개월 먹으면 절반은 무조건 빠진. 근데 오빠는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해 하잖아. 난 이 모습이 근데 좋긴 해. 오빠가 내가 뭐 음식 해줬을 때 황홀해한다? 그럴 때 진짜 아싸 느낌 나. 그래서 오빠 한 입 먹을 때까지 이렇게 그럼 그치? 인생에 뭐 별거 있어? 맛있는 음식 먹고 응? 또 지하주차장 내려갖고 장비 다 하고 헬멧 딱 쓴 다음에 이제 바이크 시동 버튼 딱 누르고 클러치 잡고 그냥 시동 키온 빵 브랑 소리 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지하철장 딱 올라가면서 스로틀 땅 땡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마약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 또한 행복. 얘기였어? 뭔 얘긴가 했다. 그럼. 그렇다고. 거기에 이제 좀 모르겠어. 내 행복의 완성이 나는 겨우 결혼이라고는 생각 안 해. 뭔가 더 나은 걸 찾아가는 거지. 민심 나락일 때 다이어트 콘텐츠 화면 떡상. 근데 성공 못하면 더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더 나은 걸 찾아가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런 거지. 변화를 가져가는 거지. 인생에 있어서. 아 근데 나는 건강 유지 비결이라면 나는 설탕을 안 먹어. 단 거 싫어하고 짠 거 싫어해. 진짜로. 그리고 이제 0칼로리만 먹어. 맛있는 거는. 이거 0칼로리야. 유지 비결, 자기 관리 비법. 주영이한테 물어볼게요. 금연 vs 다이어트. 금연 vs 다이어트? 저게 뭐를 했으면 좋겠냐고? 금연? 금연이 더 쉬워. 오빠 잘 안 펴서. 나는 방송 안 할 때 담배 안 펴. 안 펴. 아예 안 펴. 방송 할 때만 이 자리에서만 피는 거야, 말 그대로. 그리고 가끔 똥 안 나올 때 피나 봐. 그러니까 나는 담배라는 게 약간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에너지를 소모할 때 한번 피면 좋아. 근데 집에서 그냥 쳐 누워 있기만 하고 그냥 앉아 갖고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고 그러면은 담배 생각이 안 나. 일할 때 피는 담배가 맛있잖아. 그리고 이제 뭐 그지 여러분들.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안 할 때는 담배 생각이 1도 안 나더라고. 신기하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한 대도 안 폈어. 맞아, 안 폈어. 식구장도 안 해. 그니까 그렇지 않아. 막상 보면은 밥 먹는다고 담배 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랄하고 있는 남편 씨발 쫑땡이 새끼야 말 존나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야 빙의 된 줄 알았어. 쫑땡이 새끼야 말 존나 많아 이렇게 해도 이런 조그만 것들이 조금 모여서 그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지 않나. 그래 은근히 몸에 좋은 것도 많이 챙겨 먹고 그 제철 음식 챙겨 먹잖아. 그런 거 몸 챙기려고 오빠 엄청 챙겨 먹어. 그리고 여러분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지만 스트레스도 만병의 근원이야. 당연하지. 마르고 체형이 정상이라 그래가지고 병 안 걸릴 일이 없다. 마음의 병이 더 심한 거야. 그럼 스트레스만큼 건강에 안 좋은 게 어딨어. 그래.
난 진짜 스트레스 좀만 받아도 몸에서 엄청 티가 나. 되도록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좀 멘탈 관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건강할 때. 근데 나 요즘 멘탈 관리 좀 잘하고 있는데. 너한테 한 말 아니야? 아니, 나 자기 소개한 거야. 자기 PR. 안 궁금해. 그냥 저기 좀. 오랜만에 마실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늘따라 되게 띠껍네. 너는 좀 이렇게 한 번씩 띠껍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좀 벼르고 있어 지금. 알지? 신호 주는 거. 그래. 이거 먹을 거야? 좀 한 입 먹고 남았어. 밥 먹어? 아우, 잘 먹었다. 아, 깜짝. 여보. 여보. 가져가. 딸기 좀 남았어, 줄까? 좋지. 근데 비만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던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